고민을 지금 한 달을 넘게 했어. 맨날 PC방에서 게임하고 맨날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릴스 보고. 안 돼. 하지 마 그냥. 만약에 지금 재수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내가 고민을 일주일 한 달 계속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.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딱 그래 나는 무조건 재수해야 될 것 같아 고민하는 것보다 하는 게 맞겠어 라고 재수를 결심을 하고 학원을 찾던 독학을 하던 시작을 일단 해야 돼요. 한 달 동안 쫙 해보면 알아. 내가 될 사람이구나. 아휴,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. 이걸 안단 말이야. 내가 시작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. 맨날 하는 짓 있어. 저 노베이스인데 제가 재수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? 야,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여러분이랑 만난 적도 없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냐고. 다 자기의 이제 경험담으로다가 그냥 뇌피셜로 다 얘기하는 거지. 그리고 여러분들 꼭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. 내가 만약에 재수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할래요.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. 야,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하고 덤비는 거지. 왜?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거거든.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. 세상 어떤 일도요. 무조건 성공할 가능성이 100%인 일 있잖아.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한다. 밥을 먹는다. 아, 그거 뭐 없으면 안 되는 활동이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란 말이야. 그런 업적이 아니란 말이야. 재수라는 건 내가 정말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고민 끝내고 재수 시작해! 했어! 근데 하루에 12시간을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했는데 너무 좋아. 어떤 게 좋아? 막 행복 이런 게 아니라 만족스러워.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. 진작 내가 이렇게 할 걸. 그리고 내가 복습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습도 스케줄을 정해서 하고. 스케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계획 있는 삶을 살아.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성공해요. 만에 하나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1년간 이 8개월 10개월간의 과정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유지하고 살 거예요. 제 말이 틀려요? 근데 지금 고민만 해? 인터넷에서 지금 재성적인 사람은 어느 대학까지 갈 수 있나? 이걸 나한테 물어봐! 말도 안 되는 짓거리지! 걔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.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가 없는 거야? 각오가 없는 거야. 고민을 심지어 한 달을 넘게 했어! 맨날 PC방에서 게임하고! 맨날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릴스 보고. 안 돼. 하지 마 그냥. 그건 안 되는 거야.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재수가 아니에요. 그래서 다 때려치고 지금 당장 재수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. 한 달이면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있단 말이야. 알겠죠? 화이팅.